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달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를 945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이 샀고요. 어제만 510억 원 이상을 사들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달 사이 매수 규모가요. 864억 원 가량 됩니다. 이외에도 LNF, 포스코 퓨처엠, 에코프로 BM 등을 사들였습니다. 자, 그동안 2차 전지주는 전기차 캐짐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이어서 이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. 하지만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이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. 자,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국내 대표 성장주인 2차 전지의 호재입니다. 특히 최근 벌어진 전기차 화재는요,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외국산 자동차의 문제였습니다. 오히려 정부에서 권고한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에 따라서 한국산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. K배터리의 3사 역시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BMS라고 하잖아요.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, 이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기술력 입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시간과 속도 문제일 뿐 자동차 동력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실입니다. 그래서 K 배터리를 주목해야겠습니다. 이지혜비였습니다.